요즘 부쩍 치매 보험에 관심이 많이 생깁니다. 1년 전 지인 소개로 평생 간병비를 주는 치매 보험을 가입했는데요. 오늘 강의에 나온 경증 진단 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치매 보험을 하나 더 준비해야 되나요? 아니면 후유장애 보험으로 준비해야 할까요?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. 네, 우리 시청자분이 치매보험을 가입 중이신데 오늘 방송을 보시고 경증 치매보험이나 후유장애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김정덕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청자님이 추가적으로 치매보험이나 후유장애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보시나요? 글쎄요. 이제 기존에 지금 이제 치매보험에 이제 관심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제 50세가 넘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50세 이후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위로는 부모님을 굉장히 공양을 잘하고 또 자식에게 굉장히 헌신하는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낀 세대에 살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 이제 치매보험에도 관심이 생겼다 이런 거는 그만큼 자식에 대한 내가 이러이러한 질환으로 인해서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마 치매보험에 관심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. 네.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생활비, 간병비 주는 그런 치매보험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분명히 여기에도 경증치매도 있고 중등도일 때도 주고 또 시대할적도 3점에 받는 중증치매일 때 죽을 때까지 간병비도 주는 그런 치매보험을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경증치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금액이 크지 않게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치매보험을 추가로 드는 게 좋을까 아니면 질병후유장애 담보를 추가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보셨다면 네. 저는 질병후유장애 담보를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. 그래서 아까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질병후유장애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3개 신체 부위에 대해서 각각 장애 비율로 주는 거기 때문에 질병후유장애 보험을 추가로 준비하시면 굉장히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. 이 질병후유장애 담보가 바로 이 치매가 되는 경증 CDR 2점 중등도 치매부터 보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죽을 때까지 주는 간병비 주는 치매보험을 준비하고 계셨다면 이번에는 질병후유장애 보험으로 준비하셔서 경증과 중등도와 중증까지 모든 걸 조금 빈틈없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경증 그러니까 치매보험은 어떻게 해요? CDR 척도로 점수가 되는 거고 질병후유장애는 장애 비율로 해서 차등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다 탄탄하게 더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